32강 서바이벌 경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손수연 선수, 김세현 선수, 백민주 선수, 임정숙 선수가 후반 순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168의 초급 포메이션 손수연 선수. 자, 이 초급 포메이션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을까요? 자, 손수연 선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줄 아는 걸 상당히 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실수 안 하고 잘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공도 잘 칠 것 같아요. 자, 일단 3쿠션 위치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완벽하죠. 와. 그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연습한 공들에 대한 거는 정말 네. 잘해내고 있습니다. 당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할 줄 안다고 해서 시합 때야 잘해내는 거는 그건 진짜 다르거든요. 예. 뭐 저두께를 치기 때문에 아주 셀 필요는 없지만 막상 저 힘 조절해서 치려고 해야지 하면은 치기 전에 좀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저두께와 저 당점인 건 알아요. 예. 근데 그걸 못 해내는 거죠. 아, 여기선 키스. 네. 그러니까 지금 공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약간의 착각이 있는 공이에요. 예. 그러니까 각도를 맞춰놓는 두께에서 회전을 많이 주고 치면 지금처럼 이제 키스가 있는 상황이고 아주 얇은 두께 선상에서 일목적구가 저렇게 진행을 하면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손수연 선수가 방송 경기 서바이벌 처음이다 보니까 순간 착각을 해서 경기 중에 5구 파울을 할 수도 있어요. 전반에는 노란 공을 쳤잖아요. 아. 근데 후반에는 흰 공을 치니까 그런 건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네. 혹시나 착각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뭐 잠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버리십시오. 예. 자, 배치가 어렵습니다. 김세현 선수 전반적으로 배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지금 이 공은 전반 때 받았던 그 어려웠던 공들보다도 한 7배쯤은 더 어려운 공 같은데요. 배치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공이 좀 풀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서바이벌 하다 보면 전반에는 앞선수한테 잡히다가 후반 들어선 뒷선수한테 잡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안 풀리는 날이죠. 예. 그런 날은 솔직히 어떤 선수라도 정말 힘들어할 거고 올라가기 힘들어요. 지금 백민주 선수도 공 배치는 상당히 모여있지만 정확한 3쿠션 잡아내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바로 가는 것 같죠? 바로 밟게, 바로 봐야겠죠. 자, 일단 오, 라인은 괜찮고요. 좋아요. 좋습니다. 아, 잘 들어왔습니다. 백민주 선수의 오늘 첫 뱅크샷 득점. 크라운네트 라온의 여자 선수가 백민주 선수와 임정숙 선수 두 명인데 하필이면 32강에서 두 선수가 만나버렸어요. 네. 둘이 같이 올라가면 최상의 결과겠지만 뭐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옆돌리기가 일단 좋게 섰고요. 전반에 실수가 많았던 옆돌리기. 네, 좋습니다. 네. 백민주 선수도 좀 팔에 좀 힘이 빠진 느낌이죠. 네. 좀 나가는 게 경쾌합니다. 공들이 좀 떽떽을 굴러다니는 그런 공들은 좋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치게 되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처럼 오. 평범한 힘 배합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공이 또 모여줬어요. 플러스 형태. 뱅크샷. 들어옵니다. 네. 오. 밤에 약간 숨을 죽이고 있었던 득점력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네 명의 선수 가운데 가장 먼저 포효다운 포효를 하고 있습니다. 백민주 선수. 그리고 비껴치기. 이건. 예. 이게 좀 미스네요. 자, 진공은 좀 욕심을 좀 부렸던 것 같아요. 일목적구를,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비껴치기가 포지션 플레이를 할 때 반대쪽 코너로 넣는 것과 예.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해서 옆돌리기 형태를 만드는 이렇게 두 가지 포지션 플레이가 이렇게 대표적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최대한 얇게 쳐서 일목적구를 안 움직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근데 회전을 좀 많이 줄여야 되거든요. 저렇게 얇게 칠 거면. 임정숙 선수의 후반 첫 공격 안쪽으로 세웁니다. 회전 억제 잘했고 넘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자, 아주 잘 쳤는데 예 아주 잘 친 공인데 네 정말 잘 쳤는데 아쉽네요. 네. 자, 전반에 쌓였던 그 정신적인 피로감 떨쳐내지 못했는지 이 공 아쉽게 빠지자마자 자리에 앉아서 오늘 당구 왜 이러냐 모르겠다 이런 표정을 보여줬습니다. 손수현 선수 옆돌리기 좋습니다. 처리가 잘 됐죠? 당구를 잘 칠 것 같아요. 예.
허둥대지 않습니다. 일단은 당구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침착함인데, 그리고 엎드리는 것도 상당히 빠릅니다. 네. 인터벌도 없어요. 자, 일목 적고 처리를 잘 해줘야 되는 공인데. 뒤로 돌려치기로. 와, 좋아요.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키스가 나면서 배치가 좀, 조금 어렵게 잡혔네요. 확실히 전반에 비해서 몸도 좀 가벼워진 것 같고 자신감도 붙은 것 같아요. 네, 집중력도 좀 많이 올라가 있죠. 예. 스트로크 상당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너무 깊지 않은 스트로크에서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배치가 좀 어려운데 이제 이렇게 칠 줄 모르는 공 여기서가 좀 힘들죠. 지금 이제 이렇게 좀 느낌으로 앞돌리기 어렵죠. 큐각이 좀 또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큐 뒤가 더 들었어요 지금. 네. 이렇게? 네, 저렇게 올라가 있으면 네. 어쩔 수 없이 끌림이 많을 수밖에 없고 얇은 두께가 맞는다 치더라도 각도를 만들어내긴 참 어렵거든요. 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역회전으로 뒤돌려치기를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네, 앞돌리기 짧게는 키스도 많고 들어오는 각도도 어렵습니다. 김세현 선수는 오늘 참 운이 없네요. 네. 자, 바운딩 깔끔하게 잘 만들어내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만들어냈어요. 좋아요. 네, 네, 성공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공 구름이 뭐 그래도 편안해 보이기는 해도 이 정도 속도로 칠 때는 미끄러짐이 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쳤네요. 네, 좋아요. 아무리 난구가 많이 와도 난구를 다 깨부수겠다는 투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일단 산은 넘었는데 네. 물을 건널 수 있을까요? 아, 너무 어렵네요. 세워치기 형태. 자, 일단은 이것도... 라인이 나쁘진 않아요. 네. 라인이 괜찮죠? 나쁘지 여기서 않아요. 산 넘고 물 건너서. 네. 네. 아, 근데 산 넘고 물 건너면 이게 좀 배치가 풀려줘야 되는데 네. 아, 다시 한번 또 어려워요. 일단 전반전에 근데 집중이 안 됐던 부분에서 집중이 후반전에 확실히 됐네요, 선수들이. 예. 자, 바닥까지 건널 수 있을까요? 철인 3종 경기인데요. 근데 지금 배치가 딱 두 배치에 비해서 절대 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비껴치기를 멀리 보내줘야 돼요, 생각보다. 자, 활발하게 움직이게끔 만들면서도 조절이 멋지게 예, 네. 됐네요. 네. 와, 이거 보면서 자, 세 번의 예. 난구를 풀어냅니다. 이렇게 치기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난구풀이가 세 번 연속 이어지면 집중력을 정말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아, 잘 쳤어요. 이게 또 그냥 있는 힘껏 뿌앙 하고 지르는 그런 공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와. 공을 푸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들어갈 때마다 몸이 움찔하게 되네요. 네. 자, 여기서 앞돌리기까지 바닥까지 건넜으면 뭐 없죠 이제. 그래도 지금 뭐 빌딩 숲이 한번 나타났나요? 아, 약간 어지러운 상황. 아, 못 잡네요. 네, 하늘까지 날아야 되나 봅니다. 네. 좀 공배치가 좀 한 번쯤 서줄 만도 했는데 어쨌든 3점을 저렇게 멋지게 득점하고 나면 자신감이 올라가거든요. 예. 자,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득점이 이렇게 폭발되기 시작하면 백민주 선수도 그렇고 임정 선수도 그렇고 잘 치고 싶은 그 욕구가 점점 커질 겁니다. 그렇죠. 네. 내가 이 구역의 주인공이야. 그렇죠. 그거가 지금 생기기 시작할 거거든요. 횡단 아주 깨끗하게. 자, 말씀드린 것처럼 득점이 폭발하기 네. 시작합니다. 백민주 선수 지금 세 이닝 연속 득점. 이번 득점 자 단독 1위에 훨씬 더 큰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네, 좋아요. 그리고 다음 배치도 잘 서주고, 공이 이렇게 좀 서줘야 돼요. 근데 이 공 잘못하면 뒤로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불안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게 제 잘못인가요? 네. 그렇군요. 제 잘못인 걸로 치죠. 예. 근데 공이 진짜 좀 이렇게 서줘야 되는데 예. 지금 근데 지금 좀 아쉽네요.
근데 오늘 뒤로 돌려치기에서 투기가 좀 잘못 맞고 있어요. 예, 아쉬운 장면들이 좀 여러 차례 나오고 있어요. 네. 임정숙 선수 33점으로 지금 최하위입니다. 이정주 선수가 손모하기도 하고 있어요. 슬쩍 밀렸다가 각을 만드는 네. 아, 옆 돌리기 상당히 안정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조금은 얇게 맞았지만 일단 득점되는 코스를 보시면 공을 무리하게 분리시킨다던가 그렇게 하지 않고 밀리는 대로 냅둬 놓고 원쿠션에서 회전력을 조절을 해서 득점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잘 쳤어요. 공에 대한 이해도 좋고 그렇죠. 응용력도 좋고 맞습니다. 네. 이해도가 정말 좋은 거죠. 자, 근데 다음 배치가 좀 서줘야 된다고 표현을 했는데 비껴치기 대회전 일단은 가능은 한 상황이긴 하지만 붙어있기 때문에 세울 수도 있어요. 비껴치기 대회전이니까요. 비껴치기 대회전으로 갔네요. 일단 키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가서 연속 득점 임정숙 선수 정말 오랜만에 득점. 네. 연속 득점. 5이닝부터 12이닝까지 8연속 공타였거든요. 네. 역시 득점이 한 번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다들 지금 잘 치고 있죠. 네. 자, 횡단샷인데 브릿지가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하고요. 자, 자세가 좀 불편합니다. 스트롱 느낌이 가벼워야 돼요. 자, 가볍게 잘 보냈는데 일단 아, 여기에서 자, 좀 덜 내려갔나요? 좁혀지지 않는 두 공의 차이. 네. 지금은 이제 회전의 양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스트롱은 정말 잘 찔러준 것 같은데. 네. 아하. 네. 들어가는 순간 당점이 좀 안쪽으로 들어가 그쵸. 버렸네요. 왼쪽으로 좀 돌아갔죠. 예. 네. 자세 때문에. 아깝네요. 자세가 어렵다 보면 저 휴선을 유지하기가 참 힘듭니다. 네. 자, 이제 14이닝. 손수현 선수 55점, 김세현 선수 43점, 백민주 선수 63점, 임정숙 선수는 39점. 남은 시간은 28분. 타임아웃. 손수현 선수의 타임아웃. 손수현 선수가 이제 대학생, 이제 4학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학에서는 축제를 하면 뭐 이런 당구 대회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여대여서 체육대회 때 활동을 할 수가 없네요. 여대여도 할 수 있죠. 당구 종목이 있겠습니까? 아,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10년 안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자. 이 LPB가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전달이 되기 시작하면 당구를 시작하는 어린 학생들이 여자 학생들이 많이 많으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교에도 네. 교양 과목으로 네. 당구가 좀 많이 생겨서 당구를 좀 즐겁게 접하는 계기도 늘어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제가 지금 개인 레슨을 하는 친구 중에 예. 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있습니다. 아... 여자 친구인데. 예. 김태현 선수. 네. 당구가 4, 5학년만 넘어가면 충분히 힘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키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여자 선수들이 점점 더 많이 육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김태현 선수가 모처럼 그래도 해볼 만한 공이었는데 실수를 하면서 따라가질 못하게 됐습니다. 자, 옆돌리기가 코너를 너무 의식을 안 하고 쳤어요. 예. 네. 코너에서 일어나는 반발이 좀 크게 일어났죠. PBA, LPBA에서 성공률이 제일 높은 구종이 뒤로 돌려치기 그리고 옆돌리기잖아요. 근데 오늘 백민주 선수 뒤로 돌려치기 7번 중에 2번 성공, 옆돌리기 5번 중에 2번 성공. 네. 다른 배치들을 참 잘 쳤네요. 네. 따지고 봤더니. 안타깝습니다. 예. 자, 임정 선수에게 배치가 안 오고 있는데요. 자, 3뱅크가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참 없는 배치 중에 하나입니다. 파란고개 안쪽을 맞으면서 얇게 맞던가 뒤쪽으로 밀려 들어가던 건데 너무 얇게 맞추려는 시도였죠. 네. 오늘 임정숙 선수 뱅크샷. 뭐 뱅크샷을 칠 기회 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2뱅크 한 번, 3뱅크 한 번인데 아직까지 뱅크샷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손시현 선수 55점. 2위기는 하지만 안심할 수가 없어요. 자, 길게 각도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도 큐 뒷각이 좀 높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얇아서 빠진 거죠. 따지고 보면. 예. 따지고 보면 얇아서 빠진 거지만 큐 각도가 좀 높고 당점이 좀 낮다 보니까 얇게 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네. 일목적구를 조금이라도 두껍게 편안한 두께를 치기 위해선 저렇게 각도가 주게 되면 공이 끌려버리게 되거든요. 조금 더 편안한 당점을 주고 좀 더 두꺼운 두께를 좀 노렸어야 됐을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예, 습관적으로 몸에 익은 두께나 그런 것들로 처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네. 자, 앞돌리기 아주 뾰족하게 길게 쳐봤는데요. 참 경기 안 풀립니다, 오늘 김세현 선수. 김세현 선수 진짜 어렵네요. 예. 전반적으로 모든 공들이 어렵습니다. 네. 지치거든요. 이 집중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지쳐요. 그에 비해서 지금 백민주 선수 공 배치 괜찮죠? 백민주 선수는 전반에는 임정숙 선수한테 공 괜찮게 받았고 후반에는 김세현 선수한테 공 괜찮게 받고 있고. 네. 네. 김세현 선수와 백민주 선수의 처지가 정반대. 득점을 한 이후에 자 백민주 선수가 공을 좀 닦아달라고 이물질이 보여서 이물질 제거를 요청을 했군요. 그래서 한준희 심판이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에 이물질이 묻어있을 때는 언제든지 닦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을 빡빡빡 깨끗하게 닦아야 할 때는 같은 공을 쓰는 선수에게도 한번 닦을 것인지 의견을 물어보고 동의를 해야 닦을 수 있죠. 서바이벌에서. 네. 자, 이 공을 세워서 저 사이로 늘려고 하는 건가요? 비켜치기 형태의 세워치기인데요. 백민주 선수가 이런 배치를 즐겨 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아하. 역회전을 좀 주고 세워치기 형태로 보내려고 했는데. 예. 쉽지는 않았어요. 66점으로 단독 1위기는 하지만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 입장에선 언제 따라잡힐지 모를 좀 불안감이 있겠죠. 네. 자, 살짝의 타이밍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목적구의 두께를 조금 사용을 해서 회전력을 좀 조절해야 됩니다. 키스는 뺐고. 네. 여기서 회전. 이 공이 짧게 빠집니다. 예. 회전 조절을 잘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빠졌나 봐요. 치는 모습만 보면 끝까지 남아있을 것 같은데 희한하네요. 약간 당점이 치는 순간 빠졌을까요? 네. 자, 키스 빼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두껍게 돌고 두껍게 쳐서 잘 뺐고 저 사이로만 안 들어가면 되는데. 네, 네, 성공하네요. 자, 손수현 선수 차분하게 잘 득점하고 있어요, 정말. 네. 자, 시선 유지가 굉장히 좋네요. 시선이 정말 좋아요. 예. 일단은 딱 공을 부딪혀 줄 때 저 위치를 잘 봅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할 줄 아는 거를 하네요. 세워치기죠, 지금. 회전을 준 방향을 보면 세워치기예요. 네. 자, 속도감 좋고요. 자, 가파르게 올라와서 멋지게 들어갑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정말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네. 뭐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할 줄 아는 거를 저렇게 잘해내는 건 진짜 능력이에요. 예. 네. 멋지게 득점을 해냈고요. 아주 편한 공이 아닌 공들을 연속 득점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자, 지금 이거를 단단 형태로 내리려고 하는 건가요? 역회전 걸어치기인가요? 네, 단단 형태로 내리려고 했군요. 이거 오히려 돌아서 가나요?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네. 네. 키스 안 났으면 네. 비슷한 데서 멈췄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갔죠. 예.
손수현 선수가 백민주 선수를 아주 바짝 따라붙는 연속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넣어치긴 좀 어려웠나요? 어려웠어요. 네. 자, 그나마 지금까지 온 배치 중에서 쉽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일단 쓰리뱅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공 배치 참 어렵게 오네요. 하필이면은 쓰리뱅크예요. 지금 타이밍이면 맞아도 억울하게 안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아, 정말 안 풀립니다. 김세현 선수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저 제가 말하고 소름 돋았잖아요, 지금. 말씀하셔갖고 이렇게 된 겁니다. 아, 저 때문이군요. 네. 네. 근데 진짜 안 풀릴 때는 그렇죠. 예. 네.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요. 근데 지금 배치는 솔직히 이만큼 맞으면 득점 될 만도 한데 그렇죠. 네. 진짜 안 풀리는 상황인 겁니다. 이럴 땐 차라리 뇌가 없으면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아, 네. 예. 네. 발음을 잘못 들었습니다. 백민주 선수. 안쪽으로 세워놓는 공이죠. 약간의 역회전을 이용해도 됐고요. 아하. 네. 그래도 후반 들어서 가장 꾸준히 득점을 하고 있는 게 백민주 선수인데, 백민주 선수도 아직까지는 약간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네. 두께가 조금 두껍게 설정되면서 이거보다 조금 더 얇았으면 더 좋았거든요. 예. 이게 밖으로 빠진다고 해서 얇아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오히려 전진력을 많이 뺏겨서 밖으로 빠집니다. 자, 임정수 선수도 오래간만에 찬스볼이에요. 예. 이것도 짧아요? 아니죠? 오, 네. 네. 잘 들어갔네요. 하지만 득점 이후에 다음 공을 기대하기가 또 약간은 신경이 쓰입니다. 일단 득점을 만들고 나서 숨을 한번 크게 몰아셨던 임정숙 선수. 자, 돌리기를 정확히 보내야 되는데요. 자, 지금도 좀 얇아요. 네. 네. 마음의 동요가 없으면 차분하게 공 형태를 파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땐 그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왠지 안 되는 방향으로만 생각이 들고 스트로크 들어가지도 않아져요. 예. 네. 앞돌리기 짧게 키스. 키스 빠지면서 득점. 자, 손수현 선수가 1위로 공동 1위로 올라섭니다. 네. 아, 경기 종료까지 17분 50초 남겨놓고 공동 1위까지 올라온 손수현 선수. 이 대단한 선수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참 씩씩하게 잘 치는 거네요. 네. 표정보다도 별로 없어요. 네. 자, 지금도 본인이 할 줄 아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세워치기 형태거든요. 아닌가요? 뒤돌려치기 형태인가요? 세워치기로. 네. 네. 아하. 회전이 좀 없었어요. 네. 딱 저 두께에서 회전을 좀 실어줬다면 참 예쁘게 갔을 텐데요. 본인이 생각한 두께보다 조금 두껍게 맞지 않았나 싶어요. 네. 예, 약간 뒤로 많이 빠지는 그쪽을 노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분리가 좀 많이 크게 됐죠? 자, 김세현 선수에게 뱅크샷 기회인데 리버스 형태로 뱅크샷을 구사하나요? 아니면 대회전으로 짧게 가나요? 보편적으로는 대회전 짧게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 네. 아, 근데 김세현 선수 지금 투뱅크인가요? 설마? 아, 대회전 짧게네요. 아, 네. 대회전 짧게를 선택을 많이 하는데 지금 네. 평범하게 돌아서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코너 근처를 돌리려고 처음부터 조금 깊게 재놓고 들어가야 되는 공이고 김세현 선수도 그걸 알고 좀 깊게 재놓고 들어갔어요. 네. 근데 김세현 선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발이 좀 더 센 거였죠. 그렇죠. 새 테이블은 유난히 코너 근처에서 반발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멈췄는데 공이 착. 이게 이제 우리가 클럽에서는 그냥 떡 이런 네. 표현을 많이 하는데 프로즈는 왠지 말이 길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고민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착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냈습니다. 착.
책보단 떡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아, 떡은 네. 공식 용어로 쓰기에는 어원이 불분명합니다. 아, 네. 네. 착은 분명한가요? 부사죠, 부사. 뭔가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딱 붙어 있는 형태를 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착 달라붙었다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착. 알겠습니다. 네, 제가 밀고 나가 보려고요. 떡이 잘 달라붙는다는 생각으로 떡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고. 네, 근데 그건 네. 이제 뭐 단어로 쓸 수는 없는 네. 노릇이고요. 오, 아하, 좀 길었던 백민주 선수의 뱅크샷. 자, 옆돌리기를 다음 배치로 받았는데, 자, 지금은 이제 회전력을 조금 더 부여를 했어야 했을 것 같고요. 네. 자, 비껴치기로 갑니다. 네. 옆돌리기가 키스의 위험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서 비껴치기로 내리는데요. 비껴치기도 키스가 위험해요.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오거든요. 차. 자, 여기서 리버스 걸리면 올라올 수 있어요. 새 테이블이거든요. 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이야, 성공합니다. 행운의 득점. 네, 서바이벌에선 행운의 득점 나오면 두 곳을 향해 인사를 해야 합니다. 씩씩하게 거슬러 올라갔던 노란 공. 네. 자, 그리고 다음 배치가 휴거리가 좀 불편해서 그렇지 파란 공 뒤돌려치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예. 자, 여기서 리버스가 걸리면서 득점. 자, 파란 공 뒤돌려치기로 갑니다. 살짝 끌어줘. 아, 이건 좀 넘어가 버리네요. 네, 예. 좀 끌어줬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게 미스를 했고요. 이 행운의 득점이 엄청난 부를 안겨다주는, 다득점을 안겨다주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었는데 조금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18이닝 손수현 선수와 백민주 선수 61점으로 공동 선두. 자, 옆돌리기인데요. 빠질 공간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오, 먼저 잘 빠져나왔는데 각도가 아하. 네, 길게 각도가 쉽진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예. 네. 조금은 또 착각이 좀 있었죠. 표정이 정말 다부져요. 완벽하게 깊게 들어갔으면은 잘하면 나올 수도 있었겠네요. 네. 코너에 완전 찝힌다는 느낌으로요. 대신에 이제 같은 두께를 치면서 공을 보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겠죠. 그렇죠. 예. 네. 자, 오래간만입니다. 김세현 선수. 정말 오래간만에 공 하나 받았어요. 자, 파란 공도 간섭 없고. 네. 아유,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아. 가장 최근 득점이 13이닝이었고 5연속, 아, 4연속 공타 하다가 이제 득점이 나왔는데. 참, 이게 득점되고 난 다음에 오늘 조금만 운이 있었다 치면 저 흰 공이 조금 떨어질 만도 한데 지금 이렇게 득점이 돼서 흰 공이 딱 붙어버렸어요. 예. 살짝 떨어져 있어도 치기가. 아, 아쉽네요. 예. 그럼 아예 그냥 걸어치기로 시원하게. 가야 되는데 네. 걸어치기가 키스도 많고 각도를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어, 키스는 빠졌고 각도를 만들기가 어렵죠. 그러면 예. 네. 어려워요. 전반적으로 김세현 선수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서바이벌이죠. 네, 안 되는 날은 어쩔 수가 없어요, 솔직히. 네. 어떤 상황에서든 선수들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백민주 선수는 배치가 좀 좋죠. 네, 이번 공은 뒤로 돌려치기 그동안 골머리를 알았지만 키스도 없는 공이었고요. 득점 만들면서 단독 선두.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를 얇은 두께로 짧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 각도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네.
아쉽게 빠져나오긴 했는데. 네. 각도 만들기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원쿠션에서 반발이 거의 없게 들어가도 아슬아슬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임정 선수의 쓰리뱅크인데 이 배치가 성공을 한다면 한번 달려볼 수 있을까요? 네, 달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워낙 쓰리뱅크 잘 치는 임정 선수. 일단 파란 공이라도 좀 어떻게 걸리면 다음 기회라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 공도 안 맞았어요. 자, 이준 선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네. 자, 그리고 손수현 선수의 앞돌리기 짧게인데 두께가 좀 상당히 두껍게 맞아야 돼요. 가볍게 공을 보내놨죠. 여기서 키스가 네. 없고 네. 쉽지 않았죠. 예, 조금만 더 두꺼웠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도 공을 칠 때는 자신감이 있다고 느껴졌던 게 예비 스트로크가 되게 여유 있었거든요. 네. 여유 있는 공, 아는 공을 칠 땐 저런 스트로크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비 동작이. 지금도 보면은 시선 유지가 정말 좋아요. 일목적구가 맞는 지점의 그 두께를 잘 보고 있고요. 네. 현재 1, 2등을 하고 있는 손수현 선수와 백민주 선수를 잡고 있네요. 자, 공이 조금씩 열릴까요? 이제 배치가 조금씩 칠만한 배치가 오고 있습니다. 자, 길게 가기에 괜찮아 보이는데요. 자, 마지막까지 각도가 여기서? 좀 짧아져야 되는데요. 여기서 옆으로! 지금도 잘 쳤죠? 네. 키스의 위험 때문에 두께를 편안하게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예. 그래서 얇은 두께로 키스는 잘 뺐지만 내공이 좀 붙어있었기 때문에 회전 주기가 좀 불편했어요. 사실 저 마지막에 노란 공과 파란 공의 저 정도 차이 큰 차이 아닌데 네. 정말 아깝습니다. 네. 자, 비켜치기 더블 쿠션이 각도가 나쁘지 않아요. 좀 두꺼웠는데 자, 이거 횡단으로 내려갈 뻔했네요. 네. 횡단을 친 건가요? 횡단 더블 쿠션 친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죠. 네, 더블 쿠션과 횡단의 약간 힘 빼앗은 약간 횡단 느낌이고. 네. 횡단은 이 정도로 치지 않죠. 네. 이 정도 힘으로. 그렇죠. 힘 빼앗은 더블 쿠션 느낌이고 예. 두께는 횡단 느낌이에요. 임정숙 선수 대회전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네, 이거 득점되면은 포지션 됩니다. 뭐 빠지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네. 들어갔는데 정말 오늘 김세현 선수도 그렇고 임정 선수도 그렇고 좀 예. 안 풀리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얇은 두께로 각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뒤로 돌려치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스치듯 지나가면 얼마든지 나오긴 하겠지만 그거는 뭐 치는 거 자체가 어렵고. 네. 한번 보시죠. 그럼 스치듯 지나가던가 아니면 3뱅크를 노리는 것도 괜찮아요. 아예 뱅크샷으로 가네요. 안으로 파고들질 못합니다. 진짜 안 되는 날은 안 되는 날입니다. 시즌 뱅크샷 득점 비율이 35.9%나 되는 임정숙 선수가 오늘은 뱅크샷을 단 한 차례도 적중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이닝 손수현 선수의 공격. 자, 얇은 두께로 깎아서 잘 쳤어요. 네. 잘 칩니다. 몸에 미동이 없어요. 네. 참 좋은 눈을 가지고 있고 참 좋은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시선 유지가 되면 자세 유지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스트로크의 끝 마무리가 정말 좋아지거든요. 돌리기도 깔끔하게. 좋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손수현 선수가 단독 선두. 네, 단독 선두로 올라갔죠. 네. 그리고 대회전 길게 갑니다.
자, 코너 돌아서 좋습니다. 성공하면서 후반 들어서 다득점 또 한번 의미 있게 뽑아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프닝 때 맹수들이 질비한 가운데 아기 맹수가 하나 섞여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맹수 맞네요. 아기가 아니었어요. 네. 자, 차세대 맹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어치기 형태인데, 이걸 더블 쿠션으로 가나요? 리버스 형태로. 자, 일단 마지막 키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키스에 대한 부분도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세어치기가 편한 이유가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리버스나 더블 쿠션이 좀 키스가 위험한 상황인 거죠. 예. 한마디로. 그리고 후반에서도 멋진 세어치기 하나 성공시킨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세어치기가 지금은 괜찮았고, 근데 이제 세어치기를 치면 1목적구가 2목적구 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그 부담감은 있는 배치거든요. 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김세현 선수 대회전. 김세현 선수가 오늘 대회전을 꽤 여러 차례 쳐서 3번 성공.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네. 키스가 좀 얇게 맞. 키스가 나도. 안 되네요. 예. 네, 정말 안 되네요. 그래도 크게 실망하지 않고 표정 변화가 없는 최초의 월드 챔피언 김세현. 참 운도 없네요. 자, 이번에는 또 백민주 선수의 공이 좀 잠겼습니다. 칠 게 정말 없게 섰어요. 자, 타임아웃을 쓰게 되겠네요. 더블 쿠션을 친다 치더라도 약간의 휘어짐이 있는 상황으로 코너 쪽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손수현 선수에게 선두 자리를 내준 후 처음 치는 공격인데 묘하게도 공까지 안 따라오고 있어요. 내 공이 붙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분리 이후에 밀어주는 효과를 줘야 되고요. 대략 당점 느낌은 원팁 선상에서 밀고 들어가야 돼요. 회전이 많으면 또 오히려 넘어갑니다. 공은 출발했고, 자, 이 공! 아우. 잘 쳤는데요. 예. 정말 잘 쳤는데 아쉽네요.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했고 자신감 있게 샷을 날렸지만 부분 점수가 없죠. 아쉽습니다. 멋진 공이었는데요. 좀 아쉽네요, 진짜. 네. 임정숙 선수의 공격. 자, 바로 꽂습니다. 코너 타고 들어가서 임정숙 선수도 40점대로 올라갑니다. 남은 시간 3분 10초. 임정숙 선수가 지금 여기에서 다득점을 해서 치고 올라간다면 일단 백민주 선수가 무조건 3위로 내려와야 되는데 네. 이건 두 선수에게 다 부담이에요. 어쩔 수 없죠. 승부세계 냉정합니다. 예. 네. 자, 얇은 두께를 잘 맞춰줘야 되는데요. 자, 일단 얇게 잘 맞았고요. 여기서 회전이 필요합니다. 아, 좋네요. 네, 잘 좋아요. 들어갔어요. 자, 또 막판 역전이 한번 나올 수 있을까요? 서바이벌에서 흔히 말하는 막큐의 기적. 마지막 공격 기회 때 다득점으로 역전하는 그 재미가 또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점수차가 많이 나와 보여도 지금 백민주 선수와 임정 선수는 4점 차예요. 그렇죠. 그리고 손수현 선수와 임정 선수는 그래봐야 5점 차입니다. 네. 자, 키스 안 났고 네. 들어갑니다. 자, 근데 오늘 확실히 득점은 잘 만들어냈는데 잘 되는 날은 아니에요. 네. 득점 되고 난 다음에 좀 불편하게 섰습니다. 임정숙 선수가 백민주 선수를 잡으려면 두 개를 쳐야 동점. 하지만 하이런에서 밀리기 때문에 무조건 점수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자, 저렇게 있으면 정말 불편하거든요. 엎드리 뒤를 좀 많이 들었어요. 끌겠다는 얘기죠. 예상을 하고 쳤는데 그래도 좀 모자랐어요.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한 턴 더 돌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턴이 되겠네요. 예.
지금 배치 한번 타임아웃을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 이종주 선수가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차라리 내가 쳤으면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네. 예. 자, 선수현 선수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차분하게 여기서 득점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공 잘 보냈어요. 괜찮아요. 아, 마지막 회전도 아, 좀 많네요. 아, 예. 아무래도 이제 대회 테이블 경험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선수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면 잘 친 공인데요. 네. 네. 잘 보내놨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알고 처리를 한 느낌인데. 네. 자, 김세현 선수. 마지막까지 쉽지 않은 배치인데. 자, 여기서 리버스 핸드가 빼냈고 리버스 핸드가 올라오기 충분해요. 리버스 핸드가 오, 걸려줍니다. 와. 네, 좋아요. 어, 지금 키스 날 뻔했어요. 또. 네. 와. 자, 마지막에 장타가 한번 나오면 됩니다. 타임아웃도 네. 있고요. 자, 기사회생으로 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김세현 선수의 마지막 공격. 자, 그리고 흰 공 뒤돌려치기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차분하게. 자, 돌려치기. 자, 시원시원합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공이 어떻게 서주냐인데. 아, 이거 키스 안 나는 게 훨씬 좋은데 김세훈 선수도 많이 아쉬워하네요. 아, 진짜 저렇게 배치 안 서주면 정말 그날 정말 운 없는 거고요. 있던 기운도 다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지금은 잘 쳤고요. 리플레이 화면은 이제 잘 친 장면이 보여졌고 여기서 키스가 나면서 안 났으면 옆돌리기 치기가 좋은데. 네. 자, 타임아웃 있으니까 타임아웃 쓰고 충분히 생각하고 네, 각도도 많이 재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네, 타임아웃을 쓴다고 공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래도 다릅니다. 네. 네. 이렇게 좀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는 것과 그냥 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좀 세워치기 각도도 충분히 받고 두께에 대한 집중도도 최대한 올리고요. 일단 두께에 대한 집중력을 올리는 게 좋습니다. 오늘 세워치기 성 공은 한 번 쳐서 실패했습니다. 자, 일단 공은 괜찮게 보낸 것 같아요. 여기서 얼마나 옆으로 퍼져주느냐. 자, 키스 안 나고 빠졌어. 아, 이야, 멋진 득점이에요. 네. 아, 진짜 오늘 산 넘고 물 건너 아까 바다까지 건넜는데 예. 우주여행이라도 아, 떠나야 되나요? 지금 아. 이 배치 이후의 배치가 정말 또 칠 게 없게 섰어요. 네. 이거 뭘 칩니까? 또, 익스텐션을 빨리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또 익스텐션. 세워야죠 뭐. 아니에요. 세워치기는 없어요. 걸어서 치려고 하나요? 자, 익스텐션. 아, 시간이 없어요. 시간도 익스텐션 없어요. 쓰기에는. 네. 아, 걸어치기 큐걸이 나옵니까? 힘들 것 같은데요. 아, 공 배치가 나올 것 같아요. 얇게만 걸면 되기 때문에 또 오히려 너무 얇네요. 얇게는 걸렸는데. 자, 일단 뭐 김세훈 선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아쉽게 최하위로 32강 시즌 마지막 대회를 마감을 하게 됐는데요. 아, 정말 수준 있는 공격 많이 보여줬는데 예. 아, 좀 아쉽네요. 그리고 이제 백민주 선수와 임정숙 선수가 점수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백민주 선수가 이번에 득점을 못하면 임정숙 선수가 역전을 할 수도 있고 백민주 선수가 여기서 1위 자리를 치고 나가서 임정숙 선수도 다득점을 하면 두 선수가 1, 2위를 할 수도 있겠죠. 네, 리버스 형태인데요. 일단은 1위와 점수차는 3점을 만들어. 아. 자.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백민주 선수도 임정숙 선수의 공격을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정숙 선수가 이런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을 잘해내잖아요. 어? 예. 과연 손수현 선수가 조 1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일단 손수현 선수는 올라가는 건 확정이에요. 확정이에요. 예. 네. 자, 캐스팅 보트는 임정숙 선수가 쥐고 있습니다. 백민주 선수가 올라가느냐, 임정숙 선수 본인이 올라가느냐. 공은 어떻게 전망이 좀 밝습니까? 지금 옆돌리기가 어려워서 타이머 쓰겠죠. 네. 네, 옆돌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쪽 옆돌리기가 둘 다 어려워요. 가능하다면 비껴치기가 뭐 네, 그나마 형태의 세워치기를 쳐야 되는데 근데 비껴치기는 엎드리려고 보면은 가기 불편할 것 같아요.
각은 나쁘지 않아요. 각은 뭐 회전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제각으로 그러니까 장단장으로 보내는 걸 선택을 선호하게 되거든요. 예.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게끔. 자 옆으로 퍼뜨렸는데 키스. 키스. 길게? 길게? 이거 행운의 득점. 오. 이거 자 기다려요. 아, 좀 많이 올라갔나. 아, 네. 안 되네요. 임정수 선수의 마지막 공이 행운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안타깝게 실패하면서 21이닝에 걸친 4명의 선수들 혈전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손수현 선수가 1등으로 올라갑니다. 네. 초반에 횡단샷이 정말 아직까지도 인상적인데 그렇죠. 네, 그 득점 이후에 정말 씩씩했어요. 아직까지는 공에 대한 이해도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정말 미래가 보이는 선수입니다. 네. 전반 10이닝 동안에 공격 딱 두 개 성공할 정도로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32강도 처음, 방송 경기도 처음, 거기에다가 이런 최상위권 랭커들과의 경기도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이변을 일으켰네요. 아, 세 명을 상대로 이렇게 또 멋진 경기 보여주는 거. 근데 전반전에 정말 좀 다들 아쉬웠어요. 조금은.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솔직히 정말 잘 치고 정말 잘 치고 떨어진 선수가 또 김세현 선수 같아요. 그렇죠. 김세현 선수죠. 네. 근데 뭐 당구를 쳐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안 되는 날은 뭘 해도 안 되고. 그냥 안 되는 날인 네. 거죠. 네. 그런 날 성적이 안 나오는 건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럴 때 사실 제일 안 좋은 건 자기 스스로 무너져서 뭐 화를 낸다거나 너무 실망스러워한다거나 이런 게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세현 선수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점. 이 칭찬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가장 뭐 높은 곳까지 올라간 프로인데요. 네. 네. 그리고 백민주 선수가 2위로 올라가게 됐고 임정숙 선수도 아쉽게 지난 대회 우승자가 예상보다 좀 일찍 탈락했습니다. 지난 대회 준우승자인 김연 선수도 첫 번째 경기에서 탈락을 했잖아요. 네. 네. 손수현 선수에 대한 이 팬들의 기대치가 이 경기를 통해서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좀 치솟을 것 같네요. 손수현 선수 과연 이번 대회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지 자기 자신에게도 더 많은 경험 그 자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크라운의텔 PBA 챔피언십 2023 32강 손수현 선수와 백민주 선수의 16강 진출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군호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권재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